어지럼증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흔히 현기증이라고 말하는 어지럼증은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모든 증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지럼증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기관인데요.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신경과 선형운동을 도와주는 전정, 회전운동을 도와주는 세 개의 방골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의 원인이 중추신경계 질환에 의한 것인지 말초 전정기관의 장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중추성 어지럼증과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크게 구분하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추성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뇌졸중, 뇌출혈, 뇌종양 등이 있으며 이런 경우는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말초성 어지러움이 있는데요. 흔히 귀하고 관련이 높습니다. 그 종류로는 난청이 동반되는 메니에르병, 이석이 제위치에서 번화나 세방골이관으로 이탈하여 발생하는 양성 돌발성 두위현훈, 즉 이석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통 감기 후에 자주 발생하는 전정신경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혈관과 관련 있는 뇌과적 질환 등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에 대한 표현은 매우 다양해서 어지럼증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환자들은 자신의 어지럼증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어지럼의 양상은 보통 어지럽다, 현기증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일어나거나 방향을 틀 때 잠깐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빈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빈혈에 의해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생깁니다. 그와 반대로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요. 실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기 힘든데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 움직임이 둔해지는 경우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중추성이고 반드시 가까운 응급실에 가셔서 머리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와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회전성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이 들고 속도 울렁거리고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귀와 관련돼 있으니까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전정기능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어지럼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다음의 사항은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을 시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교통사고나 추락 등의 두부 외상이 있었는지. 둘째, 중이염을 앓았던 적이 있는지. 셋째,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넷째, 결핵 치료를 위해 장기간 약을 복용했는지. 다섯째, 고혈압 또는 저혈압, 빈혈 등의 전신 질환을 가졌는지. 여섯째, 여성의 경우 월경 시기와 증상이 연관성이 있는지. 일곱째, 소음이 심하거나 화학약품 또는 진동이 심한 공구를 사용하는 직업을 가졌는지 등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러움의 경우 귀와 관련이 있는데요. 귀와 관련된 검사로는 전정기능 검사, 회전의자 검사, 전기와우도 검사, 전정유발 근전이 검사, 청력검사를 통하여 원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치료는 원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요. 빈혈인 경우는 빈혈약을 먹게 되며 심장질환인 경우 심장기능을 조절하는 약이나 시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지럼증은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므로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어지럼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는 겁니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이석증, 즉 양성 돌발성 두위 현훈은 교통사고에 자주 생깁니다.
이석이 제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제자리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이석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난청과 동반되는 메니에르 경우는 약물 치료가 주로 됩니다. 메니에르 병의 경우는 흔히 재발이 흔한데요. 반드시 약물 치료와 식이 치료,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기 후에 자주 생기는 전정신경염인데요. 전정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균형 잡기가 힘든 어지러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정재활 운동을 통하여 전정기능을 강화시키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지럼증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이나 수술이 대표적이지만 이외에도 운동법인 재활치료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재활치료는 어지럼증을 겪고 평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치료 후 남을 수 있는 미세한 어지럼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전정재활치료는 기능이 약화된 전정기능을 뇌기능 강화를 통하여 촉진시키는 방법인데요. 귀와 관련된 질환에서 많은 효과를 보입니다. 급성 어지러움이 끝나고 만성적인 어지러움이 있는 경우에 전정재활 치료를 받으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어지럼증의 약물치료는 어지러운 느낌만 덜어줄 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난청과 동반되는 메니에르의 경우는 약물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지러운 느낌만 덜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어지러울 때 눈을 감으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나요? 네, 맞습니다. 시각 또한 우리 몸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귀에 문제가 발생하여 어지러움이 발생했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시각 능력까지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지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빈혈이 있다거나 뇌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지레짐작을 하고 동네 약국 등에서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빈혈이나 뇌 혈액순환 장애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개인적인 판단은 미루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지럼증은 특정 질환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귀와 연관된 질환이 많습니다. 귀와 연관된 질환의 경우 적절하게 잘 치료가 되며 완치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빨리 치료 받으셔서 평온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바랍니다. 어지럼증은 주로 환자가 움직일 경우 심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일단 환자를 가장 편한 자세로 눕히거나 앉히고 눈을 감은 상태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